선생님 아까 뭐라 했어? 아직 배터리는? 지금 그 상태에서 꼽으면은 연결이 안 돼. 왜냐면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. 지금 다시 한번 뽑아봐. 살짝 뽑아놓고. 나가는 거 풀고. GPS 신호 떠 있는 거 확인해야 되고, 이게 위성이 7개 이상 잡혔다는 신호거든? 이게 됐으면. GPS 아빠 뭐 할 때 쓰자. 내비게이션. 차에 내비게이션 있지? 그러면은 위성에서 신호를 잡아서 그 이동하는 거리를 포착해가지고 속력을 나타내주잖아. 드론도 똑같대. 그러면은 GPS가 있는 드론은 어떻게 돼? 우리가 옛날에 날렸던 드론이랑 뭐가 틀려? 우리가 조종. GPS 신호를 위성에서 받으면은 계속 떠 있을 수 있겠지. 얘가 알아서 조종해.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 위치에서 계속 있게 돼. 나중에 보여줄게. 알았지? 그게 카메라 수직으로 찍을 때, 전방 찍을 때 움직이면 카메라가 그치. 또 천천히. 아니 오른쪽, 너 지금 검, 오른쪽 선 있는데. 아 그치. 보고 쭉 다시 쭉 올라가지. 응. 너 나중에 촬영할 때 기법으로 쓸 거야. 알았지? 자, 이제 날려봅시다. 그렇지. 쭉 올려. 더 높게, 더 높게 날려도 돼. 더 높게, 더 높게 해도 돼. 그렇지. 그 상태에서 움직여봐. 이제 피치 롤 기본 조작하고 야까지. 홈 버튼 누르면 처음 왔던 위치로 다시 날라온다.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먼 쪽으로 한번 나가 보내보고. 자, 올리고. 가까이 붙지 말고 위험하니까. 그치. 저쪽, 공원 앞쪽 바닷가 쪽으로 한번 날려봐. 바닷가 쪽. 그치. 자, 이제 세우고. 세워놓고 이제. 자, 홈 버튼 한번 눌러봐, 준아. 눌렀어? 오고 있어.